이게 이제 인생에서 꼭 그런 것만은 아니나 한 차례는 그렇다. 여러분들 요리 많은 이 아름다운 이 학생들이 이제 지금부터 세월을 조금만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 32 정도 있는 나이라 보니까 평균으로 그걸 돌려서 2, 3년 전에 결혼하고 2, 3년 있다가 친구 만나러 갈 때 어깨에 힘 주고 온 년은 1번 지가 잘난 년, 2번 새끼가 훌륭한, 3번 남편이 잘난 년. 누구에 해당이 됩니까? 그 2, 3년 동안에는 이미 지극기는 학교 다니면서 잘난 건 결정났고 갑자기 으쓱해지고 목에 힘 들어가고 큰 소리 치는 년은 그래, 아직까지 뭐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천직이나 뭐, 그지? 지가 갑자기 공부를 해갖고 뭐 무슨 사법고시 걸리기나 그런 일은 없을 끼고 남편의 모습이 어떤 놈인가로, 남편 꼬라지가 어떤 거로 옛날에 코 질질 흘리던 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고 뭐 가방 딱 들어오고 메이크를 좀 봐달라고 가방을 들었는데 못 알아봐주면 그냥 눈 팍 쑤시고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시계 물자고 좋은 거 딱 샀는데, 야, 요즘 뭐, 핸드폰에도 전화 나오는데, 그 무구를 몰라 차고 다니는 거 이러면, 그 새끼 아가리로 확 짜고 싶잖아. 이렇게 토의 입장에서는, 나무라는 놈으로 인해서 한철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나무는, 흙은 흙 스스로가, 나의 존재 가치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 다섯 개의 관계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역할이 있다. 그러나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다 하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자, 그래 살다가 여러분들은 앞으로 한 십몇 년은 더 살아봐야 돼. 살아보이. 이거 잘난 거 하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별 무관하더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남편은 의사를 얻어서 판검사를 얻어서 옛날로 말하는 드라마 여기 이제 그런 분이 계시면 오해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몇 년은 자랑하면서 어깨 힘주고 댕기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딱 보이 이제 아들이 학교를 딱 가면서 내가 비록 남편은 못 만났지만 아 새끼 하나만큼 내가 니네한테 안 주게 키운다 이러고 이제 훌륭히 키워서 시험을 치고 오는데 세상에 저 남편이 의사인데 분명히 그 머리는 괜찮았을 낀데 엄마의 뇌를 닮았는가 세월이 지나면서 그때부터 아 성적이 안 나와.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이에 서름받았던 그게 탁 나타나가 내 비록 남편으로 인한 덕은 없어도 우리 아가 요번에 또 1등 해왔네. 참 내가 학교 오라는데 갈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뭐 그런 일이 있으신가 봐요. 축하할 일입니다. 자, 그때부터는 모임에서 주도권이 어디로 갑니까? 일단 지금 우리 현실로 본다면 특목고나 특목중학교를 특수목적 중학교를 갖는가 안 갖느냐로 그룹이 나눠집니다. 엄마들 멀쩡한 아이를 놓고 옆집 아가 특목고 주가 그냥 잘 있는데 그거로 불행해서 울고 짜는 엄마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하늘이 두 조각 난 것이 서러워하더라고. 비교 대상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때부터 엄마들은 뭐로 어깨 힘을 줘? 비록 남편 꼬라지는, 그래서 이제 실 걸잖아. 그래, 너 남편 그래 잘났는데 너가 공부를 못한 거 보면. 역시 그자, 네가 문제가 있는 기다. 내 비록 우리 남편은 얼빵해도, 아, 저 공부 잘하는 거 보면. 내가 학교 다닐 때 환경이 안 좋아서 내가 좀 부족했지. 참, 내가 머리는 있어. 콩 심는데 콩 나와, 파 심는데 판나지 이러면서 속에 천불을 걸잖아. 그래, 근데 그때부터 그냥 미국 죽는 기지 마. 자, 그런데 이제 또 세월이 지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요거에서 이 흙이 빛나는 시절이다, 자식으로, 그지? 아까는 이제 나무에서 그랬는데. 그럼 요 사이에 한 개 빠진 게 있는데, 어릴 때로 보면, 엄마 모양이 어떤가로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거나 어깨에 힘들어하거나 안 들어가거나. 저한테는 어린 시절 아주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 공장 댕기시고 이럴 때 얼굴도 살쑥하게 몸도 온빼 옷에 비 오는 날 나는 비 맞아도 괜찮다 하는데 우산은 말라고 엎들고 학교로 오노. 그래가 오른방에 표 안 내려고 내가 도망갔다고 내가 이미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울고 있는 거 보이죠? 안 보여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 내 마음을 바라니까. 아무튼 그때 당시는
엄마가 그죠? 내 모습에, 응. 내 행불행의 좌우. 그럼 이제 자식이 왔다가. 슬 자식도 이제 지나가고 나면 자식도 이제 그래갖고 뭐 대학 다 가붙고 이제 뭐 학교 이야기 더 끝낼 거 없고 이러면 내 주머니에 돈 있는가 없는가로. 내 주머니에 돈 있는가 없는가로 큰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나이 60 넘어서 70 되면 이년아 그래 서방 잘 만나서 자식 잘 커서 그래 니 행복하나? 아는 유학 갔는데 오도 안 하고 남편은 뭐 한 달에 한번 집에 올까 말까 하고 이미 오랜만에 죽고 없고 내가 이제 누구를 의지해가 큰 소리 치야 되는데 만나보니 밥 먹을 때마다 늘 줄 서가 있어요. 그래 전화를 받아도 영수가 내가 밥 살게 하면 할 수 없이 나가지만 그냥 만나자 할 때는 회비 달라 할까봐 못 나가. 자 이제 그때부터의 행불행은 나의 재물에 의해서 결정나더라. 그러면 나는 흙으로 태어났는데 내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른 영향에 의해서 행불행이 결정되냐 말이야. 이게 우리 공부예요. 이게 우리 공부입니다. 근데 인간은 다행스럽게 나를 기준으로 요 화의 모양이 좀 찌그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 나무가 좀 찌그러지는 사람도 있고 이 금이 상태가 안 좋은 금도 있고 이 물이 조금 썩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어떤 거 하나라도 전체 균형의 무게로 잡으면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놓고 역학 상담을 하는 사람이 덕담으로 사주 참 좋습니다라는 말은 쓸 수 있으나 사주가 참 안 좋다는 말은 사실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지. 이걸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이 시대가 있었습니다. 관을 일본으로 놓는 시대를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로 돌아갑니다. 필름을 쫙 돌리가.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잘 아시겠지만 한 집안의 3대 안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 없으면 4대가 명분을 유지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래야 언놈이든 하나는 나와야 돼. 그래야 4대가의 그 명분을 유지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러면 남자의 운명이란 국가의 부름을 받았느냐 도장을 받았는가로 결정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 그때 사주제들은 얼마나 편했겠어. 관운만 보면 되거든. 남자 사주가 관운이 상태가 찌그러졌다. 그 어디 뭐 답이 없어. 그럼 그 시대에 우리 어머님들의 행불행을 보면 남편을 누구를 만났는가야. 지 잘난 건 아무 소용이 없잖아. 혹시 신사임당이 그때부터도 유명했는가요? 알걸 그죠? 알거라. 그리 그 시절의 여자들은 자기의 잘남과 못남을 남편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했단 말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서 남편을 막 나는 떡을 쓸 테니 너는 글을 써라. 물론 엄마하고 자식하고 이야기지만 부인이 남편 친구가 왔는데 술값을 얻고 그래가 막 있는 폐물 없는 폐물을 다 했는데 지금 머리카락까지 내가 볼 때는 그때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한 여자인 것 같은데 그 머리를 이리 싹둑 해가지고 또 남편 술상을 받아주고 막 그랬대. 그리고 그 시절에는 관으로 결정난 시대였습니다. 이거 모양 좋으면 인생이 결정나버렸단 말이에요. 물론 건강이라는 부수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관의 시대에는 체면치레와 폼, 형식을 즐겨했어요. 그래서 옷 입은 게 제대로 입었니? 머리 모양이 맞니 안 맞니? 응? 가히 저 시대의 엄마들은 그랬잖아요. 옷을 안 갖춰 입으면 슈퍼도 못 가잖아. 응?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이래 보니까 참 자연스럽게 옷인데 그죠? 어제 반머리 그대로 오신 분도 있고 참 좋아. 얼마나 좋아. 이때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시대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식들이 연예인이 되고 이러면 부모가 호적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죠? 딴 딸하라고. 지금은 자식이 연예인이 되면 제일 먼저 누가 기뻐해요? 아버지가 바로 사표를 냅니다. 문장으로. 엄마도 하던 일 있으면 다 대치우고 꿀단지 영양보조식 이런 것만 해가지고 댕겨도 답이 나온다. 요즘은 이제 역으로 자식이 연예인이 되면 부모가 시다바리가 돼주잖아. 그건 내가 네 시다발이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시다발 자리를 안 줘. 부모가 옛날에는 그렇게 때리고 호적을 팔아둔 일이 이제는 어떤 시대가 왔다? 식상과 저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거 있으면 저거 사죠. 이걸 삽니다. 그죠?
뭐 여러분들 중에 혹시 항의가 필요하시거나 이거는 이제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항의가 필요하시거나 내때로가 필요하신 분 언제든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15만 9천 원에 미국 항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29만 9천 원에 수석이나 차석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완벽합니다. 필요하신 분 혹시 뭐 새로 모임에 나가시거나 재혼을 하시거나 이럴 때 서류 구비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세요. 그래도 이름이 이름인데 내가 20% 깎아줄게. 돈으로 사는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를 규명하는 속에 이 10개의 글자들을 목화토금수로 나누었는데 이 글자들끼리에서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갑이라는 모양으로 처음에 우리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죠? 어둠 속에서 싹 밀다가 개라는 거로 끝나는데 이게 결국은 떨어져 있는 글자가 아니고 맞물려 있는 글자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도 있다. 그죠? 계절의 흐름을 알 수도 있다. 1년 살이로 보면. 평생을 놓고 보고도 이걸 나눌 수가 있다. 자기가 100살까지 살면 갑이 10살까지나 보면 되겠지. 그죠? 하루로 보면 24시간 분의 10을 나눠서 그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를 갑목의 처음으로 보면 그 일이 마무리하고 끝날 때를 개수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글자 하나만을 쓰는 게 아니고 사주에서는 적어도 네 개의 글자가 나와서 자기들끼리 관계를 하자고 떠들까 안 떠들까? 떠든다. 그래 보면은 이 글자 이런 글자 이런 글자가 나오면 요놈은 요놈을 보고 엄마라 갈기고 요놈은 요놈을 보고 엄마라 갈기고 요놈이 요놈을 보면 관이라 부를 것이고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육신법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하는데 하여튼 관계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놈들끼리는 일정한 룰이 있더라. 합과 충이라는 게 그놈들의 관계인데 하나만 제대로 해도 다른 걸 알게 돼. 합과 충의 개념이 단순히 교과서에 적혀 있는 어느 글자가 어느 글자를 만나면 떡을 치가지고 뭐로 바뀐다. 어느 글자가 어느 글자를 만나면 싸워가 박살을 낸다가 아니다. 대자연의 아주 위대한 법칙이 안에 숨어 있어요. 관계란.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람끼리 관계를 지어주는 걸 관계를 하죠. 그렇잖아요. 원래부터 관계 있는 데는 뭐 지을 필요가 없잖아. 엄마 자식들과는 관계를 지어줄 이유가 있나? 없어. 그런데 그 나머지 관계는 지어줘야 되는데 이제 합설명입니다. 이 합설명. 합의 원리를 그냥 이치적으로 봐도 이제 쉽게 해서 교화서는 이렇게 적은 데도 있죠. 무까지 딱 적어놓고 나서 그 다음 이게 기가 온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전부 합합니다. 이것들이 합을 해. 이런 거 외우세요. 이게 교과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외우는데 중요한 건 외울 필요가 전혀 없다. 관계란 외워서 달 게 아니고 해봐야 알아. 자,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요놈의 속성이 보면,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음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 음이 차있으면 안 보인다 했죠? 딱 요 상태 아이가, 그지? 딱 내밀면 양이 하나 올라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섯 단계가 캐비넷으로 있다고 보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전부 다가 음이다가 요 상태에서 양이 하나 탁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가리를 딱 쳐민단 말이야. 그러면 요로 갈 때마다 양이 한 개씩 더 늘어나겠죠? Understand? 양이 하나 더 늘어나고 음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단 말이야. 쭉 가다 보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될까? 양이 몇 개? 요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폭발한다 했죠. 이게 이 상태에서 압력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이 없으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내가 이렇게 깐죽깐죽 적당히 약을 올려야지. 이빨 약을 올리면 기때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걸 실험하게 하지 말아니까 나로 하여금.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안 맞기 위해서 여기서 또 이게 나중에 이 압력을 풀어내. 이때 음이 하나 생깁니다. 양이 꽉 타시는 게 음이 하나 생겨요. 그런데 원리를 보니까
누군가하고 합의되려면 시간, 공간, 인간적으로 딱 맞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시간적으로 내가 유관순 누나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이순신 장군하고 관계를 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지. 시간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지금 미국에 있는 유명한 영화배우와 함께 있을 확률은 지금 이 시간에 제로라. 그지? 시간과 공간, 인간이라는 세 개의 틀이 맞아야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합의됐든 충이 됐든. 그런데 조건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따져보면 재밌습니다. 글자를 위에 다섯 개 쓰고 밑에 딱 써보이. 연마가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그래서 아래로 보이 양과 음이 만났고, 양과 음이 만났고, 음양이 만났고, 양음이 만났고, 그래서 결국은 합이라는 것은 대전제가 음하고 양하고 만나야 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끼리 하면 된다, 안 된다? 남자끼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여자끼리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이제 그 뭐 정 안 되는 건 아니라, 이거 또 사회적으로 요즘 그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는데 그 정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특수한 상황으로 놔두고. 근데 이제 그것도 안에 내면에 들어가 보면 모양만 남자 남자고 여자 여자지 역할로는 나눠져 있어, 안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잖아, 언니. 그래, 이놈들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음양이 이루어서 짝이 되더라.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이놈하고 이음은 와, 안 붙으므로. 안 붙으므로. 여러분, 이게 아까 시간, 공간, 인간의 문제에서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게. 압력의 양을 봅시다. 음이 다섯 개, 양이 하나. 이놈한테 오니까 양이 다섯 개, 음이 하나. 아구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야지. 이놈을 딱 갖다 붙이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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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느 한 칸에서도 음양으로 짝이 딱 맞게 돼 있죠. 맞아요, 안 맞아요? 이래 손가락 끼야가 맞으려면 이거 하나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 우리가 여기서 음양의 위치가 대전제인 음양이라는 걸 해서 짝이 됐다면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잘라도 다 맞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짝을 맞췄다가 아이라고 해체하는 경우는 뭔가? 대전제의 음양은 맞는데 깨아 보니까 이 중에 뭐가 다른 게 있어. 그건 빠꾸 해야지. 요즘으로 말하면 빠꾸 해야지. 아니네 이러면서 잘못 왔습니다 제가 이러면서 가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합의의 개념은 책에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는데 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에서 앞뒤로 살펴보고 요래 살펴보고 조립해도 합의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여기서 찾아내셔야 돼. 갑기가 합을 하고 경을이 합을 하고 병신이 합을 하고 지금 여러분 공부할 건 아니지만 향후에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중국 책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다 설명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 오늘 설명은. 그런데 또 충이 있어. 극하고 충하고는 달라요. 극하고 충하고는 다르다. 근데 이 관계가 원래는 우리가 배운 대로 보니까 목극토 맞아요, 안 맞아요? 갑이 나무라 했다, 그죠? 대답해 보세요. 이 갑이 나무죠? 기는 토죠? 이놈들이 합을 하는데도 알고 보인 극의 관계에 있으면서 합을 하더라, 이거지, 그지? 이해가 됩니까? 그리 이 극의 관계를 아까 내가 설명해서 요거 요거하고 관계가 하면 돼 안 돼? 토 입장에서 요거 요거하고 관계를 하면 돼 안 돼? 부모 자식끼리 관계를 하면 돼 안 돼? 가족끼리는 안 돼. 가족끼리. 그래도 부부도 가족이 되고부터는 하면 안 돼. 가족이 된 그때부터는 서로 예를 지켜야 돼. 어떻게 가족끼리 그런 일이 있어? 자, 이렇게 극하는 관계로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금극모. 화극금, 수극화, 토극수. 극하는 관계에서 합이 나오고 충이 나와요. 극하는 관계에서만 합이 나오고 충이 나와. 극하는 관계에서만 합이 나오고 충이 나와.
시작하는 관계에서. 희한하다, 그죠? 극하는 관계, 여기에 여러분들이 조금 오늘은 시간을 할애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주 글자 천간 열 개를 비우는데 나머지는 관계는 묻지도 마라, 따지지도 마라. 토로 볼 때 화나 금은 관계를 할 게 없다. 자동적으로 하늘이 관계를 맺어놨다. 그런데 목하고 수하고의 관계는 하나는 나를 극하는 놈, 하나는 내가 극하는 놈인데 그 극하는 관계 속에서 합과 충이 일어나더라. 합과 충이 일어나더라. 그 세부적인 거는 잠시 물 한 모금 하고 하겠습니다.